온장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어른께 빌으라. 천하 영웅 관운장, 하늘이 아래로, 꽃불이 영웅으로 관계하시는 구름 어른이시다. 의막 척은 청, 의지하는 장막의 곳은 삼가하여 청하는 곳이다. 천지 팔의 제장, 하늘이 땅의 삼팔선 자리에 저 장수이다. 육정, 육각별 고물에 육합, 육박, 육각별 갑옷. 육병, 육각별 빛나는 육을, 육각별의 새. 궁궁 을르를 뜻하는 도형입니다. 남사고 예언서의 궁궁 을르는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각별의 새, 소솔 제장일, 곳으로 거느리는 모두의 장수 하나, 별병 영사 귀엄 엄, 다른 병풍 경영의 간사함, 귀신은 어둡고 어두운 의식의 어리석음이다. 급급 여울령 사파하, 급히 급히 따르는 법률로 하여라. 춤추는 할머니 꾸짖는다. 이 문장주에서 구름 어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구름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문장주는 바로 예수님 재림을 의미하는 그 증표하는 증거의 글입니다. 주문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구름이 영어로 다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영어로 다 클라우드인데,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즉 인터넷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름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 기반을 보면 나무 클라우드, 내 PC가 퍼스널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티 클라우드 안심배, 클라우드 프린트, 사운드 클라우드, 이렇게 인터넷 기반을 클라우드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없이 존재하는 귀신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다고, 사람이 죽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둡고 어두운, 의식 없는 어리석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를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시 흙으로 원자 단위로 흩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의식도 정신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주의 감춘 뜻을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어서어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이 도통줄에 쓰는 것이며 알곡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18세의 육체로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자격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 이르는 순서대로 상자, 중자, 하자로 나누게 됩니다. 어서어서 급히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